안녕하세요, 우크입니다. 코만도파크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트맨 시리즈의 에이전트 47의 제국총 블라저 R93의 에어소프트 버전인 킹암즈 블라저 R93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라저 R93 모델을 잘 재단 모델이며 이너바렐과 후폭고무, 교체 및 내부의 강화 실린더와 강화 피스톤으로 튜닝한 모델입니다. 또한 초기 생산 버전 모델이라 각인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킹암즈 R93 모델은 블라저 R93의 특징인 스트레이트 풀 방식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차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조 무기는 도쿄마루위의 마크 23 소콘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고지대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스위치 이번에는 중앙 길목을 조준하고 있어 봅니다. 다음에는 시작 지점이 바뀌어 중앙 길목 쪽에서 적들을 제거합니다. 아! 10m 앞에! 10m 앞에! 다음 라운드는 나무 뒤에 숨어서 적들을 제거합니다. 와! 힛! 간다! 이번에는 아래 시가지 지역을 전부 사용하였으며 저는 고지대에서 주변을 수색하면서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적 스나이퍼가 도망함에 따라 저를 견제할 사람이 사라져버린 지금 저는 저지대 시가지 지역으로 내려가 적들을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원 다운. 투 다운. 이번에는 빠르게 러시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사이퍼.
이번 라운드부터는 산악필드에서 게임이 뛰었으며 저는 적당한 풀숲에 엎드려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대팀 스나이퍼에게 저격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이번 라운드는 참호 속으로 들어가 적들을 기다립니다. Fuck. Fucking hell. 뒤로 우회해서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에 걸려. 와. 어, 전사.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이날의 게임은 종료되었습니다. 킹암즈 블라저 R93의 후기로는 튜닝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괜찮게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스트레이트 풀 방식이라 장전이 빠른 편이고 명중률도 무난한 편입니다. 방아쇠압이 조금 강한 편이라는 단점만 감안한다면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스나이퍼 건입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